검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 검정 조서에 보니까 대법관 조재현 도장을 탁 찍은 도장이 멋있대요. 오래간만에 도장 보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이렇게 법원의 사무관이 초안을 작성했지만 아 나도 글 쓰는 사람이냐 난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걸 밖으로 못 내놓을 것 같아. 그 보니까 이 상태가 공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 논문을 초고를 쓴 다음에 밖으로 내놓을 때는 상당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딴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런데 대법관도 진짜 간이 크다는 이야기가 이런 조서를 바깥에 그냥 공개 상태로 내보낸다.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뭐 똘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참 내가 볼그 때는. 부분에서 제가 퀘스천할 게 있는데, 예. 그 조서의 제 첫면에 보면은 공개 여부 해가지고 공개라고 했잖아요. 공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검증을 공개했다는 얘기인지, 예. 이 검증 조서를 공개한다는 얘기인지,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이 검정조서가 열람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원고 측의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렇게 공개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뭐 이게 뭐 기밀 이게 아니고 그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예. 보통 그런데요. 이 예. 포맷을 보면은 예. 이 검증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보고서라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검증은 공개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된다고요. 거기다 공개 여부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검증 보고서에 공개라고 썼으면 검증을 공개했다는 얘기지, 검증 조서를 공개하겠다. 그것은 그 부분에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반부에다가 어디다가 표시해야 되지 않는가. 보통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의 저기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검증 자체가 엉터리였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물론 사무관이 작성한 거를 자기가 어프로브한 거겠지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검증 조서를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첫째는 그 검증 조서건 무슨 문서관 간에 이렇게 법적인 사안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이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 북한 인권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레퓨지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레퓨지가 뭐예요? 탈북민 말씀하십니까? 그게 그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피난. 예. 그거 이제 신청할 적에 예. 그 이민국에서 그 네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라. 그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의사항에 예. 예. 당신은 첫째, true, 사실을 사실만. 적어라. 둘째는 correct,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적어라. 그 다음에 셋째는 complete, 완전하게, 완결하게 적어라. 그세 가지 requirement가 있거든요. 난민 신청이나 난민, 레퓨지 난민 신청할 적에 난민 난민. 신청할 적에 자기가 진술서를 쓰거든요. 나는 북한에서 뭐뭐뭐를 하다가 몇 년도에 넘어와서 뭐 베트남을 통해서 여기에 왔다. 예를 들어 그럴 적에는 사실을 얘기하라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서 뭐 거기서 밥 먹고 애들하고 놀던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relevant한 지금 우리가 이 난민 신청을 하는데 관계된 사실을 적어라.
자, 이경국 선생님, 지금 한 30초만 지금 무슨 급한 그게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30초, 이 말씀 계속 하시죠. 예. 방송 계속 하시죠. 예. 그 관련성 있는 사실을 얘기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뭐, 아이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놀았던 얘기, 이게 아니라 지금 난민 신청을 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질 그런 사항. 그런 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안원들이 행패를 했다. 근데 네가 당한 얘기를 객관적으로 쓰고 해야지, 거기다 객관성 있게 써야지, 주관적으로 풀이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쓰라는 것은 네가 언제 두만강을 건너서 언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 장소나 일자, 그죠? 그뭐 작년에 와가지고 우선 뭐 10년 전에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완결성, 컴플리틀리 적으라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베트남에 왔다가 여기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빠친 부분이 있다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을 빠치고, 마치 베트남에서 또는 중국에서 캐나다로 온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빠뜨리더라도 그 나머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의 내용을 빼버리면 그것이 소위 하프 트루라고요. 트루는 트루지만 완전한 트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프 트루 하면 안 된다. 컴플리트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이게 딱 적용되는 겁니다. 트루, 사실을 적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또 완결하게 적어야 된다. 이 완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QR코드 대조를 했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예, 보도했죠. 그러면은 QR코드는 투표지에 다 적혀 있는 거, 사전 투표의 경우에 투표지에 다돼 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도 다 있고, 근데 그걸 대조해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상이 없었네. 그런 보고가 된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거짓말인데, 거기서 빠진 부분은 뭐냐면은, 투표지가 가짜다, 또는 이미지 파일이 가짜다, 이것이 체크 안 됐다는 사실을 빼버리면은, 하프트루가 되거든요. 가짜 투표지와 가짜 이미지 파일에 있는 QR코드를 대조하니까 이상 없다. 이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을 대조하는 목적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추구하는 일인데, 이것이 부분적인 트루일지라도 그런 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하프 트루지만 이것은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사기거든요. 그거 자체로만 보면은 하프 트루예요. 그러나 이것이 컴플리트 트루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기라 이거죠. 예.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재검표가 되려면 이번에 원고 측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예. QR 코드하고
QR코드 이미지하고 그다음 기표 도장 이미지를 동시에 대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관위청은 결사적으로 기표 도장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QR코드 이미지는 제외하고 그냥 딱 잘라서 번호하고 번호만 대조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대법관이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원고 측에서 항의를 한 거죠. 아니 변론 준비 기일에 합의한 것과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선관위 측은 기표 도장 이미지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대조가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들의 소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음에 법적으로 단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계몽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서를 보면서 감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예요. 네. 다시 네, 말씀을. 중앙일보 6월 29일자 보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인이 제대로 안 찍힌. 그러니까 뭐 무효표가 300여 표 발견되긴 했지만 되긴 했지만이 뭐요? 이게 발견된 것이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거든. 되긴 네. 했지만은 QR코드 1년 번호를 대조한 결과 아니 가짜 QR코드 맞춘 것을 대조한 게 무슨 이게 일이냐 이거야. 결과 개표가 조작된 증거를 찾지 못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끔 뉴스릴리스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뉴스릴리스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프로드고 또 이걸 쓴 기자라는 이 사람도 이건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이게 기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점이 그러니까 조서의 작성 원칙이 이러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 다 무너졌고 그럼 첫째는 이제 검증 조서에 관련해서 또 태생적인 결점이 있어요. 아까 그 검증에 있어서도 태생적인 결점이 있듯이 검증 조서에도 태생적인 예. 결점이 뭐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검증의 목적과 목적물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결과도 또 역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아주 잘 보고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이 조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만들면 그게 조서의 효력이 없거든요. 예. 그건 상식이에요. 원고와 피고가 이해관계자인데 그에 관련된 증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입회한 원고나 입회한 피고가 어그리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서가 어떻게 유효합니까? 그런데 그 원고나 피고의 동의를 애당초 구할 의사가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조서란 말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쓰는 조서이기 때문에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는 조서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객관적인 조서가 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런 결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저나 이제 검증한 사실을 이제 기록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축소하고 누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중요한 발견 사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조서에 기록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무효를
선고 무효를 한 무효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조사인데, 그 입증된 사실이 발견된 것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또 기록을 하되 축소해서 한다. 이것은 도둑놈이죠, 도둑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발견사항 4개는 필수 기재사항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과장하고 오보한 게 있다고요. 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QR 코드 시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그 알파벳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게 제가 이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게 프린트 되네 생각했어요. 왜냐면 열렸을 때지. 그게 뭐 아니고 한두 장도 아니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거 이거 참 제가 한심한 뭐 사람들. 프린트를 끌까 그랬어요. 왜냐면 장수가 많이 넘어가는데 네. 글자가 아니라 뭐 이런 파지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몇 장이냐? 14페이지예요. 56페이지야. 아무 관련이 없는, 그게 무슨 인포메이션이에요? 무슨 릴리번스가 지금 이 사실을 발견하고 파악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파지를 갖다가 조서에다가 56장에 들어 14장을 할애했더라고요. 그건 휴지예요, 휴지. 휴지를 갖다 놨다고. 또 사진도 7페이지를 할애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서가지고 뭐 기념사진 찍은 거 대부분이야 다. 맞습니다. 기념사진을 지들 집이나 가서 걸어놓던지 하지 왜 거기서 조서에다가 그 기념사진을 갖다 넣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정작 필요한 배추잎 투표지는 그저 원고리로 흑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투표지를 진위를 가지 않고 개수한 사실을 별 이상 없다는 식으로 뉴스 릴리스를 했잖아요. 예.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사실도 축소 누락해서 기재했고 쓸데없는 또는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하게 관계없는 그런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사실을 조서에다 담았다고요.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분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willfully,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보고서예요? 만약에 제가 뭐 군대에서 소위가 이제 뭐 서기가 있다 이거 이게 보고서로 가졌냐 이 새끼 하고 집어 던져서 뺨이 올라갈 일이에요. 이게 보고서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참 조재현 대법관님이 연장자죠. 54년생인가 55년생인데 그 특별 2부의 가장 연장자인데 2017년도에 대법관이 됐으니까 참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서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뭘할 때. 그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칼럼을 하나 쓰더라도 양식 있는 사람은 이 글이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땅땅땅 내리면 다 결정되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검증조서를 보면서 야, 이건 완전히 바다이구나, 바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법률적인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그잖아요. 그럼요. 보고서면은 렐리번트한 네. 관련된 그리고 시그니피컨트한 그죠? 이 사건과 중요한 그런 부분 그렇다고 또 정확하게 또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구태여 제가 얘기 않더라도 기본이거든요. 조서가 아니더라도. 네, 조서가 아니더라도 난민 신청한 난민들이 쓰는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예. 제가 이런 조서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서를 아까 지적했듯이 공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따위 조서를 이 따위 조서를 누구한테 공개했느냐 이거예요. 국민한테 공개한 것도 문제고 이것은 또 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서 재판에 영향을 줄 중대한 증거물이거든요. 예. 이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조사했더라도 재판이 있기까지는 그것을 공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공개하면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소위 예단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이 판결에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질상 그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나올 때까지는 비밀이 유지돼야 비밀리에 보관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편향적이고 엉터리인 보고서를 신문 기자들 보고 쓰라고 그걸 했다는 것은 이건 범법 행위예요. 다행히.